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해를 돕게 해서 실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의 혈액인 경우에는 이 HDL과 LDL이 균형을 맡고 있습니다. 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불리는 LDL이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라고 하면 균형이 깨지진 않죠. 균형이 깨지지 않죠. 네.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챙겨 먹고 근육량이 늘고 하면 네, 좋은 상태가 되겠죠.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여성에서 갱년기가 왔다. 갱년기. 이 혈관에 대한 압박이나 이게 긴장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상승되는 상태가 되면 우리 혈관은 어떤 상태가 된다? 펑. 실제로 이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어떤 혈관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다. 정말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인 10만 명을 관찰을 13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24%가 더 높다라는 그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